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전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재개가 되기 전에 잠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민변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어제 오늘 청문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앉아서 지켜보셨는데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땠는지 평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분위기는 많죠. 왜냐면 증인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거나 네. 또는 아랫 사람들이 다 잘할 줄 알았다라는 말로 일관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손장 탓을 계속 하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광역은 중앙으로, 중앙은 지역으로 계속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쪽에서 네. 원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또는 자기가 진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 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로 다 뭐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근데 그 모습만 보더라도 국민분들이 아, 쟤네들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전과 달리 좀 새롭게 그 드러났던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쟁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예, 뭔가 확실하게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보다는 아, 이런 걸 더 연구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다는 거죠. 먼저 어제와 오늘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검찰이나 감사원의 해경이 제출했던 TRS 녹취록이 네. 한 가지 버전이 아니라는 거죠. 한 두세 가지 버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버전들이 또 공통적으로 일정한 어떤 부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청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못 안 들리는 것처럼 기재한 녹취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그 녹취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지금 처음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승객을 먼저 구한 게 아니라 선원들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제 제시가 됐었다라는 네. 것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헬기 조종사가 시인을 했죠. 규정은 있지만 네. 그 규정대로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 책임은 뭐 자기는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위에서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예. 것을 시인하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등등등 몇 가지 그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네.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경 123 정장이 이제 참사 이후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담은 네.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조하에 이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자회견이 자기는 그냥 윗분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다 정도만 검찰 수사 결과에 나왔는데 그 윗분이 이제 김문홍이라는 네. 이름을 처음으로 밝혔죠. 네. 물론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대위비 문건이 나왔는데 그 대위비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오늘 이 청문회 지켜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정말 답답하시고 한숨 쉬시면서 뭐 화를 내시면서 보실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저는 어제 정말 말이 안 되고 저도 뭐 열받았던 부분이 아니 거기서 구조해온 사람을 선원인지 몰랐다는 그런 얘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그 체계적으로 이제 이호중 의원이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뭐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의 그때 구조됐던 선원들이 수직기복 또는 작업복을 입고 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객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구조작업을 같이 합니다. 네. 네. 황당하죠.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 52명 정도를 구조한 다음에 인도를 하면서 5명을 남겼는데 5명이 다, 전부 다 선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골라낸 건 아니다. 근데 남겨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선원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럴 수가 있지. 황당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선원들이 이제 검찰 수사 때 했던 진술을 보면 조타실 왔다 갔다 했고, 네. 선장과 선원들과 얘기를 했다라는 점도 드러났고, 또 14명의 선원 중에 9명이 자신은 선원이다라는 걸 해경에 밝혔다는 내용도 어제 나왔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경들은 이제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아마 이제
보셨던 국민분들은 어느 누구 하나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다라고 다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까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쟁점들 이런 것들 저희가 더 파헤쳐봐야 될 텐데 오늘 오후에는 뭐 안전행정부 쪽 사람들이 네, 나오고 안전과 관련된 네, 매뉴얼과 관련된 네, 내용들을 점검하는 시간. 어떤 내용들이 좀 쟁점적으로 다뤄질까요? 주로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라는 부분을 마련돼 있던 규정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매뉴얼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도 좀 지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약간 시스템, 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계속해서 오후에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보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많이 보시고 아시고 이걸 많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 박주민 변호사님도 계속 지켜보실 거죠? 네, 다행히 뭐 오늘은 오전부터 네, 서울 청문회가 검색어 순위 10위 안에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네, 어제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